못 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두다님도 쓰시 두다님도 그렇게 잘 쓰시는데. 빌드 얼 탄다고? 그러니까 얼 그만 타라고. 이제 유튜브 가서 보시라 그래. 얼 그만 타시라고.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누군지 얼타요. 당연한 거야. 자, SCB 넣어주고. 부대의 점은 왜 안 알려주냐고요? 어이씨. 아, 나 옆에 봐봐. 부대 지점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거 막 따라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빌드는 200을 최대한 빨리 모으는 건데, 사실은 원래 두단님한테는 제가 두단님 맞춤 강의를 알려드렸죠. 원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빌드는 원래 01업 타이밍 러쉬예요. 아셨죠? 이런 유패가 아니 아니 이런 유패 아니 뽕볶기 뽕볶기 뽕볶기. 자, 13서치 떠나주세요. 항상 똑같아요 드론에서는. 자, 배럭 안 섞는 걸로 서플 지어주시고. 14서치 해도 돼요. 근데 별로 효율이 안 좋아. 그럴 바에는 15서치 하세요. 배럭 짓고. 자, 항상 얘기했지만 원서치 됐으니까 마린 취소하고. 원래는 근데 17팩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벙커 더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핵 더블하고 하는 거니까 벙커 더블이 진짜 원래. 근데 벙커 더블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벙커 더블이 전혀 보기가 어렵지 어렵지가 않아요. 익숙해지면. 자, 마린 세 마리 턱 찍고. 마린 세 마리 찍고. 자, 3 이제 도망가야죠. 숨겨놔요 이식은 항상. 그니까 요새는 언덕 커맨드가 거의 없어진 빌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이제 벙커 더비 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 자, 뭐 가스 두 마리 한 마리 뭐 아무 때나 넣어도 돼요. 그냥 팩토리 완성되면. 저는 원래 더 최적화로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24에 서플이 올라갑니다. 또 앞마당에 애쉬 한 마리 내려주시고. 자, 여기 펑커 하나 짚고. SCB, SCB 계속 찍어요. 펑커 지워도 탱크 찍지 마. 저 서플이 뚫리면이야, 여러분들. 저 서플이 뚫리면. 펑커, 펑커까지 지어. 서플 찍고 펑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짓는 거야. 자, 근데 뭐야, 아까는 선행배를 지었는데 왜 지금 시즈 모드 못할까? 이거 본진을 봤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들? 자, 스캔을 이제 스캔이에요. 스캔 여러분들, 아까 엠베였잖아. 스캔 스캔. 왜냐면 본진을 봤으니까.
다크가 와봤자 스캔으로 막아요. 자, 애쉬비디 축소 캐면 됩니다. 어, 15토 투게시어도 이렇게 해도 돼. 당연하지. 15토 투게시면 그 대신 탱크를 빨리 찍어야지. 여기서 투패. 시즈 모드 됐죠. 바로 시즈 모드. 바로 달면 돼, 이제 스캔. 이러면 다 막아요. 이렇게 하면서 스캔 달면서 뭐였죠? 항상 제 강의에는 엠베. 이건 포인트였죠, 항상. 첫 패기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스캔을 항상 언제 쓰라고 했나요? 제가 바뀌어야 돼요. 대신 여기를 신경 써야죠. 할 거 별로 없잖아. ACB 찍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맞아야 돼. 다크 오면 스캔 뿌려야 되거든. 자, 엠베 완성될 때에 맞춰서 하면 돼. 뭐 꼭 70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뭐야, 무난한 빌드죠. 3게이트에 로고가 완성되어 있으면 이건 정말 정석이야. 지금 리버도 할 수가 없어. 이러면 커맨드. 자, 그리고 벌쳐. 아, 우리 벤츠님 또 100개 통근뱅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가스 커맨드 찍고 항상 앞마당 가스. 여러분들 아머리, 앞마당이 아머리. 그러고 마인업이야. 여러분들 아셨죠? 왜 이렇게 할까요? 마인업을 빨리 해도 되는데. 그 이유는 마인업을 어차피 해봤자 빨리 못 써먹어요. 어차피 커맨드에 맞춰서 되게 하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할 거 다 하고 하는 거야. SB 또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심시티. 심시티 앞마당 이런식으로 엠베 다 내려주면 좋아요. 다 내려주고 거래 하나 받고 팩 유지한 상태에서 탱크 한마리만 납치고 올라갑니다. 멀티 먹으러 LCB 두마리 정도 데리고 가야돼요. 스캔 한번 찍으면서. 자, 여기를 다 맞는 거 보였지? 그럼 이 탱크도 빼줘야 돼, 여러분들. 투어는 이렇게 해줘야 돼. 어렵지만, 어렵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받고. 상대는 한번 들이대려는 폼새가 지금 와요. 딱 봐도 그냥 한번 들이대려고 하는 것 같아. 어, 이렇게 하고는 도망가네요. 이러면. 뭐 테란 개이득이죠. 어쨌든 다 보니까. 자, 공이로 돌렸죠. 돈을 일부러 남겨. 그리고 트리플 LCB를 2마리 가져왔잖아. 그 한 군데를 맞추면 돼. 앞마당 본진에 6마리, 앞마당에 한 4마리 정도. 자, 여기서 LCB 한 6마리 정도 빼주세요. LCB 쉬세요, 이제 여기서. LCB 다셔. 핵을 쫙 늘려서 쫙 한 6마리 정도 바로 빼가지고. 이런 무난한 상황 나와. 자, 거의 탱크는 쉬면 안 돼. 벌쳐는 쉬어도 돼, 여러분. 펜. 가스에 맞춰서 하는 거야, 팩은. 가스에 맞춰서. 계속 넣어라, 계속. 가스에 맞춰서. 가스에 맞춰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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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팩.
괜찮아. 어차피 여기 떨어져 봤지, 괜찮아. 자, 11팩 정도 늘어났네. 이제 벌써 찍으면 돼. 뭐, 이건 토스가 그냥 개손해예요. 어차피. 절대 못 맞겠죠, 이제 타이밍인데. LCB 뭐 죽었으니까 좀 뽑아주고. 자, 팩을 늘렸으면 암마당 가스 빼주세요. 암마당 가스 다 빼. 그리고 스피드업을 이제 눌러주면 돼. 공기로에 맞추는 거야. 공기로 거의 다 됐죠. 벌처는 금방 나오잖아, 여러분들. 자, 벌처. 서플 두세 개씩. 세 개씩. 짚고. 자. 스캔 입에 풀로 모아놨죠. 아비터 뜰 수도 있으니까. 방어! 그니까 꼭 공1회 무조건 나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또 여기 트리플에 피해받기 때문에 바로바로 못 뽑잖아. 원래면 바로바로 뽑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맞춰서 나가는데, 맞춰서. 항상. 여기 좀 피해받기 때문에 여기 좀 LCB 좀 늘려주면서. 자, 뚫렸죠, 서플. 11패.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계속 벌쳐. 탱크는 계속 찍어주고요. 벌쳐 찍으면 돼. 쭉 밀어, 쭉쭉. 뒤에 스캔 많으니까 스캔 뿌리면서. 스캔이 엄청 많죠. 경기 별로 없네. 드라 위주잖아, 나. 앞으로 가서 시즈 모드. 앞으로 가서 시즈 모드. 여기 앞에 마인 조금. 여기 또 시즈 모드. 여기 또 벌쳐 있는데, 시즈 모드. 마인. 자, 또 한번 찍어주면 되겠지, 이제 11패에서 벌쳐, 여러분들. 그리고 LCB, 아, LCB 두 마리를 데리고 간 깜빡했네. LCB 두 마리 붙여주시고, 처음에. 자, 드라 밑으로 빠졌네. 여기다 마인 맞고. 쭉쭉 들어가. 자, 여기 또 위에 마인 맞고. 자, 아비터 떠도? 뭐야, 스캔 일부러 모았지, 아비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곳에 마이 계속 바로 또 보내주시고요. 또 찍어. 뭐야? 또 찍으세요. 계속. 괜찮아, 괜찮아. 왜냐면 나는 팩이 많잖아. 근데 뭐야, 이제 탱크가 부족한 건데 이거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돼. 얼음땡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면 돼. 자.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 나 팩이 많아서 괜찮아요. 팩이 많아, 싸움이 돼, 이게. 딱 지금까지 싸움이 돼. 공방 1업됐잖아. 여기서 내가 싸움이 돼, 이제. 드라하고도 싸움 돼. 팩이 많아서. 압도적인 숫자로 밀어붙이면. 벌써 또 찍고. 잘 잡고. 마인 맞고. 공방이랑 또 진짜 커요, 여러분들. 이거 또 마인 또 벌쳐. 벌쳐 또 찍고. 또 후소. 후소 그냥 11시로 계속 찍어, 계속. 계속 계속 11시로 계속 보내, 계속.
괜찮아요. 이겼어요. 자, 계속 찍어, 계속. 자, 이러고 근데 이제 9시 한번 갈게요. 9시 원래 안 갈라 그랬는데 토스가 그냥 뚫을 수밖에 없대. 만들어야 돼. 결정 타죠.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토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뚫을 수밖에 없어. 자, 계속 많이 또 11시로 또 찍어. 또 찍어. 또 한번 찍어. 또. 스캔 무한이에요, 거의. 자, 바로 여기서 컨실리티까지 지워주고 그냥 계속 이런 싸움 하면 돼. 사실 원래 더 쉽게 이기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쪼였잖아. 그러면 9시 캔도 이겨요. 근데 이제 나는 뭐 기세 죽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여기 쪼이고 해도 돼. 여기를 여기 그냥 쪼여놓고 아인 박아놓고 여기 가도 끝나요. 여기 가도 끝나. 쪼여놓고 여기 가도 그렇게 해도 돼. 아니 왜냐면 이거는 내가 좀 뭔가 포스있게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좀 그냥 무리해서 팍팍 들어갔는데 여기로 바로 가셔도 돼요. 여기로 여기 쪼여놓고 탱크 한 마리만 있어도 깨는 멀티잖아 여러분들. 그냥 탱크 한 마리에 한 벌처 한 3마리 정도만 이렇게 올려도 돼요. 아니 이 토스분이 진짜 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애니멀끼리는 틀려. 아니 이 토스분이 엄청 잘하시는 분이네. 방금 아이디가 뭐야? 엄청 잘하는데? 10개 감사합니다. 애니멀 눈 애안이는 멀었다. NS? 아무튼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주단님이 아니 당연하지! 같은 레벨끼리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대가 잘한다니까 여러분들. 주단님이 해요! 아니 이걸 못해? 아니 못하면 주단님보다 못하는 거야. 주단님은 나랑 할 때 다 했었어 이거. 못하면 못하는 거야. 주단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못하면.